광활한 대륙 중국의 서남쪽에 위치한 운남성 리장. 이곳은 해발 3,000m가 넘는 설산을 품고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여기. 와, 멋있다. 그 수려하면서도 험준한 협곡 속에 자리한 석두성. 이곳에서 가수 미스에이 페이가 고산족 학교의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순진무구한 석두성 초등학교 아이들과 결코 쉽지 않은 학교 생활이 예상되는데요. 아이고, 힘든다. 거기다 매일같이 가파른 돌길을 올라 학교에 가느라 몸도 지쳐버립니다. 하지만 석두성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다시 힘을 얻는 페이. 뭔가 내 학생인 것 같아요. 아이들의 마음까지 보듬어주는 사이 어느덧 진짜 선생님과 제자가 됐습니다. 페이의 마지막 수업. 교실은 그만 온통 울음바다가 되고 마는데요. 페이의 중국 고산족 선생님 도전기 지금 시작합니다. 중국 서남 지역에 위치한 운남성 리장. 800여 년의 역사와 화려하고 고풍스러운 멋을 동시에 지녀 동양의 베니스로 불립니다. 석두성 마을은 리장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어 다시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지금 페이 언니는 한 가지 생각뿐인 것 같은데요. 조금 낯가려요. 네, 그래서 막 친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 있죠. 그거 제일 무서워요. 어떻게 애기한테 되게 빨리 친해져야 되는데. 师傅. 大概要多久到啊? 4个小时。석두성이 고향인 무찔궈씨의 안내로 리장에서부터 장장 4시간의 험난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지역에는 나시족을 포함한 다양한 소수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산 이렇게 보기만 해도 아찔한 절벽길이 이어지는데요. 베테랑 운전사가 아니면 엄두도 못 낼 위험한 길입니다. 맞은편 차와 부딪힐 뻔한 위기의 상황도 넘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산길은 거칠어지고 가드레일도 없는 낭떠러지 길이 계속되는데요. 여기 보면 무서워. 여기. 와, 멋있다. 太 와, 太 漂亮了. 산성이 절로 나는 풍경이 아닐 수 없네요. 해발 3,000m가 넘는 산들과 협곡으로 둘러싸인 석두성. 진사강 대협곡을 끼고 천연 암석 위에 세워진 마을입니다. 13세기,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 깎아낸 듯 가파르게 돌벽을 쌓아 건축한 석두성은 시간이 정지한 듯 옛 모습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참하고도의 중간 거점으로도 유명했던 석두성 마을. 산비탈을 깎아 만든 이 마을엔 집집마다 있는 당나귀들이 유일한 운송수단입니다. 드디어 석두성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석두성 마을 안은 좁은 골목길이 이리저리 미로처럼 끝없이 이어집니다. 어렵게 숙소에 도착한 페이 언니. 함께 짐을 옮겨준 마을 사람들부터 챙기는데요. 辛苦了，辛苦了。没事，辛苦了。一看就是很有名的一个，他就跟我们讲话的时候也是很客气的，谢谢，怎么也在说嘛。
시골 안에 이런 건 좀 없는 줄 알았어요. 석두성 안에선 하나뿐인 객잔이랍니다. 와, 这块就风景好啊。와, 진짜 예뻐요. 창밖을 내다보니 그림 같은 석두성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마을에는 200여 가구의 나시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 소수민족인 나시족은 800년이 넘도록 마을을 떠나지 않고 전통을 지켜오고 있다고 합니다. 나시족 할아버지의 친절한 안내를 받아 마을을 둘러보는데요. 모든 길이 돌계단으로 된 석두성 마을. 힘들어하는 걸 보니 페이 언니 체력이 바닥난 모양입니다. 미칠 것 같아. 진짜. 우와. 우와. 산이 무게를. 중국 하이난성에서 가수가 되기 위해 한국에 온 지 5년. 그동안 우리 미스의 식구들과 쉼없이 달려왔죠. 제가 처음 한국 올 때 그 심정 다시 이렇게 새롭게 느끼고 싶고, 제가 어렸을 때 어떤 꿈을 꿨나, 어떤 생각을 했나, 그런 거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고 싶어요, 다시. 페이 언니가 선생님으로 일주일간 지낼 학교는 마을에서 걸어서 40분 남짓한 거리의 산중턱에 있습니다. 어른들도 매일같이 다니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페이 언니를 기다렸는지 아이들과 교장 선생님이 마중을 나와 있네요. 그런데 보자마자 담배부터 권하는 교장 선생님. 야, 중국 사람 그런 거 예의 있어요. 그래서 특히 남자들이 만날 때 서로 다 이렇게 담배 하나씩 주는 거. 응. 근데 여자한테 주는 거 저 처음 받았어요. 신박한 아이들은 낯선 사람을 보자 도망가기 바쁜데요. 아니요, 지금 안 되죠. 저를 누군지 모르잖아요. 你们都七岁啊？几年级？一年级。一年级的。那你们现在下课了，在干嘛？ 석두성 초등학교 전교생은 겨우 80명. 교장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모아 직접 페이 언니를 소개하는데요. 这位是这个从韩国来的著名的歌手。那么他们来到我们学校就是。 함께 지내게 될 동료 선생님들께도 인사가 이어집니다. 在接下来的一周里面，有什么不足的地方，有什么做的不好的地方，希望各位老师给我就是多多的指点，然后告诉我。谢谢，谢谢。哈南是他的这个媳妇啊，是两口子啊。啊，可以，可以，提问一下。啊，这位是何学英老师。对对，我知道，我知道。刚刚。指教。啊，指教，指教，指教，指教。谢谢。 산속에 드문드문 흩어져 있는 마을들 중간에 학교를 세우다 보니 지금처럼 산중턱에 지었다고 합니다. 1학년 수업을 맡게 된 페이 언니. 우선 수업 참관부터 해보는데요. 교실에 들어서자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엄격한 담임 선생님의 수업이 계속되자 아이들은 교실이 떠나갈 듯 큰 목소리로 선생님을 따라합니다.
애기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귀여운 거. 허수잉 선생님은 허무웨이의 예쁜 글씨를 자랑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어느새 수업에 적응을 했는지 페이 언니도 아이들 글자 공부를 도와줍니다. 친구들보다 한 살 어린 장난꾸러기 허찌짜오도 아주 열심인데요. 공부할 때는 아주 진지합니다. 석두성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부모님과 다름없이 아이들을 보살피는데요. 다른 아이들보다 형편이 어려운 워쩌우쌍은 허세인 선생님이 더 관심을 기울입니다. 자, 이거 좀 보세요. 보통 여기까지는 보면 다 볼이잖아요. 근데 다 아껴, 그거 봐요, 이거. 아, 아직도 아끼고 쓰고 있어요. 정말 신기해요. 책도 학연품도 대물림에서 쓰는 석두성 초등학교. 중국 산간 오지 중에서도 오지입니다. 변변한 놀이기구 하나 없는 아이들. 공기놀이가 가장 인기 있는 놀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来跟老师说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对，你要敬礼，敬礼，跟老师敬礼，腰弯到这里90度。 애들이 너무 순진해서 뭐 가르치면 다 잘 따라한 것 같아요. 역시 선생님이 이거 약간 이런 거로 뿌듯한 것 같아요. 쉬는 시간이 아쉽게 지나고 아이들은 페이 선생님과 더 놀고 싶나 본데요. 단체로 때를 쓰니 어쩔 수 없이 교장 선생님께 허락을 구해보지만 곤란한데요. 줄넘기 놀이가 곤란한 데는 이유가 있었네요. 이 학교 유일한 운동기구인 줄넘기가 한꺼번에 엉켜버려 도저히 풀기 힘들게 생겼습니다. 평소도 这样子吗? 不是这样子的。你们别再抢了。我自己那边。 엉킨 줄넘기만 풀다 시간이 다 갈 것 같습니다. 하나 풀렸는데. 학교 물품인 줄넘기를 한꺼번에 관리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하네요. 와, 이거 한 15분에 하나 풀린 거 같아. 겨우겨우 하나씩 풀어내는 줄넘기를 아이들은 목이 빠지게 기다립니다. 결국 엉킨 줄넘기를 해결한 답은 단체 줄넘기. 그래도 아이들은 신이 났습니다. 요즘 흔한 게임기 하나 없는 석두성이지만 아이들은 줄넘기 하나로 행복합니다. 단체 줄넘기도 포기한 허찌짜오와 워쩌우쌍은 오늘 안에 줄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석두성 초등학교의 첫날이 이렇게 정신없이 지납니다. 그날 저녁
태희 언니가 교장 선생님 댁에 초대를 받았는데요. 석두성의 여느 집처럼 돌 위에 지어진 집입니다. 가족들은 저녁 식사를 시작했나 봅니다. 농번기에 일을 끝낸 마을 사람들까지 모여 밥상이 푸짐한데요. 공연한대요. 사실 공연은 교장 선생님의 막내 딸 페인 메이의 재롱잔치입니다. 교장 선생님 가족들이 페이 언니 밥까지 정성스럽게 챙기는데요. 오랜만에 중국 전통 음식을 먹는 페이 언니. 젓가락을 놓질 않네요. 라시족 언어를 쓰는 석두성에서는 중국인인 페이 언니도 의사소통이 쉽진 않지만 음식 맛은 바로 고향의 맛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자자마자 그러지 컨트롤할 수 없어요. 너무 맛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지금. 너무 너무 행복해요. 예쁘다. 부럽죠. 웬만한 장정이나 먹을 양을 페이 언니가 금세 먹어버렸는데요. 다이어트도 잊었나 봅니다. 먹성 좋게 잘 먹는 모습에 석두성 사람들도 함께 즐거워집니다. 어느새 석두성에도 밤이 찾아옵니다. 마을 공터에는 제작진이 나시족 주민들을 위해 영상 장비를 설치하느라 분주한데요. 영화 한 편 보기 힘든 석두성 사람들에게는 큰 행사나 마찬가지겠죠. 다들 구상 배. 왕페이페이. 其实可能大家还不知道，就是。 没看过我的表演，那么我现在就给大家准备了一段影片，是我在韩国表演的一段影片。 페이 언니가 한국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 화려한 의상과 춤에 왠지 모르게 부끄러워지나 봅니다. 那其实会觉得我太暴露了。 아니 너무 지금 왜냐면 나식주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7분 바지 있잖아요. 그런 바지 입어도 오늘 할머니 저보고 너무 짧다고. 근데 이러요. 신나는 댄스곡이 나와도 어른들은 물론 아이들도 생소해하는데요. 아마도 도시와 먼 오지이다 보니 한국 대중가요를 접할 기회조차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 공연을 별로 받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맛있다. 많아. 최민最喜欢啊你歌唱什么歌随便你了你你想唱什么歌就可以他们想听哎我们开始노래를하네요欢迎啊 오히려 페이 언니의 노래를 직접 듣고 싶다는 석두성 사람들. 노래에 이어 댄스까지 선보이는 페이 언니. 박수에 힘을 얻었는지 열정적으로 춤을 추는데 제가 왜 민망해질까요?
挺好的，挺好的，哎，是的，哎，是的。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저 표정 보면 알죠. 예. 근데 또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딱 쳐다보면 막 그런 눈빛이 바라보는 아 해주세요 이런 눈빛이 쳐다보면서 아, 안 낼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 잘한대요. 어디서 배우니? 언제 배웠는데 말이 그렇게 잘한다고.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석두성의 첫날밤이 깊어갑니다. 아침이 되자 석두성은 다시 고즈넉하고 독특한 자태를 드러내는데요. 자투리 땅도 없이 마을 아래로 펼쳐진 계단식 논밭은 석두성 나시족 사람들의 강인함과 근면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교장 선생님 막내딸 회인메이네요. 마침 숙소가 바로 옆집이라 같이 등교하기로 했습니다. 유치원도 초등학교와 함께 있어 어린 아이들의 아침 등교길도 만만치 않습니다. 회야. 那你好怎么说？哦，另一个小朋友，你怎么那么晚上学呀？哦，我们要休息一下。啊啊，不休息啊？啊，好累呀。哦，저 꼬맹이 봐. 수미 가쁜 페이 언니와 달리 6살 꼬맹이들은 벌써 계단 끝까지 한 번에 올라가는데요. 여기는 아, 손 안 되겠어요. 너무 산이라서 정말 힘들어요. 애기도 어? 다리 짧으니까 얼마나 힘들겠니. 근육도 없는데. 걱정과 다르게 신나게 노래까지 부르는 회인메이. 다와지회종과 부회종화 아이야야. 오,这什么歌? 姐姐没听过. 这是你们的校园歌曲. 这是老师. 석두성 초등학교의 아침은 요란합니다. 아침 자습을 하는 아이들이 책 읽는 소리 때문이죠. 학생들 대부분이 기숙사에서 지내다 보니 아침 자습 시간이 끝나면 식당에서 아침을 나눠줍니다. 한 사람당 두 개씩 돌아가는 빵이 아이들의 아침 식사인데요. 드디어 오늘 선생님으로서 정식 첫 수업을 하는 페이 언니. 가수인 전공을 살려 음악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첫 수업이라 좀 긴장돼 보이죠. 시작은 순조로운 것 같습니다. 역시 첫 시간이라 실수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차분하게 수업을 계속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노래와 율동까지 함께 가르쳐주는 페이 선생님.
그 노래 원래 춤이 있어요. 시간 너무 지나서 기억이 잘 안 나서 제가 조금 짰어요. 수업 그 하기 전에. 페이 선생님의 첫 수업이 궁금했던 교장 선생님도 어느새 교실 창밖에서 수업을 참관합니다. 페이 언니, 정말 음악 선생님처럼 아이들에게 노래와 율동을 잘 가르치는 것 같은데요. 벌써 석두성 초등학교 선생님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중국에선 칭찬으로 꽃을 주지만 페이 선생님은 대신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뭔가 내 학생인 것 같아요. 실제로 내 학생이 아닌데 뭔가 내 학생인 것 같아요. 今天老师上课你们好不好玩呀好玩你们喜不喜欢这个王老师呀喜欢那我们让王老师留下来给我们上课好不好 前面的时候可能有点紧张到后边就完全放开了跟孩子们融为一体很不错孩子们也是挺喜欢的对对对学得很开心学得也很开心马上就学会了对对对 기분은 좋아요 근데 지금 목이 아파요 근데 목 아파도 기분 좋아요 음악 수업은 끝이 났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있어 보입니다 페이 언니가 줄넘기와 고군분투 중인데요. 이거 다 풀 수 있겠어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많이 풀었잖아요.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엉킨 줄 때문에 제대로 줄넘기를 하지 못한 아이들이 마음에 걸려 큰 결심을 한 것 같네요. 어머 이거 누가? 네 거야? 니다만? 니다만? 애기 전용인 것 같아요. 아 대박! 33개 이거 포함 34개 페이 선생님이 줄넘기 줄을 푸는 동안 아이들은 점심시간을 맞았습니다 식당보다는 맞은편에 보이는 마을을 바라보며 서서 밥을 먹는 아이들 주말에만 가는 집이 그리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점심을 다 먹은 아이들은 자기 그릇을 직접 설거지하는데요. 이곳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자기 일은 스스로 하도록 배웁니다. 허수혜인 선생님도 점심시간을 이용해 빨래를 했나 봅니다. 前几天没水嘛昨天没有水 선생님들도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합니다. 학교 수업이 모두 끝나고 오늘은 아이들 기숙사를 둘러보기로 했는데요. 아직 어린 소녀들이지만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 걸 보니 대견합니다. 女兵 꿈이 특이하네요. 대부분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석두성 아이들. 하지만 모두 자신만의 꿈을 키워나가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석두성 초등학교에서의 하루를 무사히 마칩니다. 석두성 마을에서 세 번째 맞는 아침. 여름비가 마을을 적시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산길을 오르락내리락하며 고생했던 페이 언니가 결국 다리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괜찮을지 걱정입니다. 등산할 때 무릎이 많이 써야 됐잖아요. 그래서 원래 어제까지도 멀쩡한데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막 못 걸었어요. 너무 아파서. 아픈 무릎과 발목에 임시 방편으로 팔스를 붙여보는데요.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 때문에 일어나지 않을 수 없겠네요. 학교 개교 기념 휴일을 맞아 아이들이 숙소에 놀러 왔습니다. 무슨 개교야? 무슨 개교야? 그래서 5학년인 무린의 집에 한번 가보기로 했는데요. 너무 빨리 가. 만만 줘. 숙소에서 한참을 내려가 도착한 무린의 집. 할아버지래요. 你好你好你好 我都不知道你是木里的爷爷. 선생님이 온다는 소식에 할아버지가 한 걸음에 오셨는데요. 开花都见杂. 저기 세장 있대요. 할아버지가 공부 잘해서. 무리는 1등을 도맡아 하는 모범생입니다. 이것도 1위하고, 오 이것도 1위하고, 오 진짜 공부 잘하네요. 就是学习很好你一定很像是吧 너무 자랑스럽대. 我的媳妇啊做饭做饭嗯这么听话 그런 무리가 자랑스러운지 할아버지는 손녀 칭찬에 끝이 없습니다. 곳간으로 가신 무리 할머니. 뭔가 특별한 대접을 하려나 본데요. 火腿火腿 돼지고기를 염장에 말린 석두성 나시족의 전통 음식이랍니다. 맛있겠다. 육포와 비슷해 보이지만 어떤 맛일지 상상이 안 되는데요. 무리 할머니의 마음이 담긴 호우태 요리입니다. 这谁买给你的我妈妈带回来的你妈妈带回来的为什么不用啊 我不想用。不想用。 아까워서. 근데 다 너무 아까워서 못 쓰고 있네요. 사실 무리는 엄마와 떨어져 살고 있는데요. 多久没回来了？半年。半年了。嗯。妈妈。嗯，你呢？这个。嗯，这个。 도시에 나가 일하느라 무리를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맡긴 엄마. 우리에겐 아빠가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我很感谢爷爷奶奶。然后我希望他们能够活到很老，活很长时间，能陪在我的身边。 每当那个上课老师跟我讲爸爸他们。 有的人的爸爸很伟大的时候，我就很想哭。想到我有一个这样的爸爸，我就很想哭。 그런데도 꿋꿋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속깊은 무리. 태희 언니도 무리 이야기에 눈물을 쏟는데요. 무리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 봅니다. 就是在生活的过程中都有一些磕磕碰碰啊，有一些大难小难，那时候就要看你自己，也不要去怪命运，因为我们去改变命运。 저도 여태까지 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쭉 우는 거 아니에요. 저도 저만의 이런 스토리가 있고 저만의 힘든 거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냥 너무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다 자기 운명이 있고 그냥 열심히 살고 나쁜 일을 안 하고 열심히 살고 다 좋은 거는 가져주러 온다고. 꼭 페이언니 말처럼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저절로 오면 좋겠습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무리. 짐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여느 아이들보다 일찍 처리된 무리. 어른이 되면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지만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어린 손녀의 꿈을 지켜줄 수 있을지가 늘 걱정이라고 합니다. 누나 쟁기봐! 자식을 키우는 어른들이 다 자식은 꿈이 이렇게 이뤄지고 싶어요. 항상 그 무리가 크면 의사가 되고 싶었었어요. 왜냐면 할아버지 아프니까 이 아기는 정말 나중에 잘 큰 것 같아요. 학교로 돌아가기 위한 아이들의 발걸음이 바쁩니다. 페이 언니도 걸음을 재촉하는데요. 아무래도 힘들어하는 모습이 심상치 않습니다.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멈춰 서고 마는데요. 결국 부축을 받아 겨우 계단을 오르긴 하지만 산길을 걷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석두성에서 3일째, 그녀에게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